며칠 전 잠시 짬이 나서 교역 마을에 다녀왔다네. 연말을 맞이해서 기분 전환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줄 새해 선물도 준비하려고 말이야. 치목협곡은 산책하기 참 좋은 곳이야. 우뚝 솟은 산과 맑은 개울물. 시간이 되면 꼭 한번 들려볼 만한 곳이라 할 수 있지. 찬찬히 걷다 보면 어느새 주변에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차향이 풍겨오고는 해. 추위와 함께 한 해의 끝이 다가오면 마음물은 몸을 움츠리지. 이럴 땐 친구들을 초대해서 벽난로 주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최고야. 겨울에 마시는 차는 몸에 쌓인 한기를 몰아내주고 기력을 보충해주거든. 아쉽게도 이 찻잎은 너무나 쉽게 상해버려서 기나긴 여정을 버텨내지 못하니 네가 여기로 올 때까지 잘 보관해둘 수밖에 없겠군. 좋은 옷은 황금보다도 큰 가치가 있지. 오늘 집을 청소하다가 찾았는데 참 그리운 느낌이 드는군. 매년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불꽃놀이를 한다네.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에서. 아, 혹시 시간 있으면 잠시 기다려줄 수 있겠나? 이 옷으로 갈아입고 같이 좀 걷게 말이야. 마침 들려줄 만한 새로운 이야기도 있거든.